10명 중 1명만 있다는 발목 안쪽 톡 튀어나온 액세서리 뼈.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성화 기자, 혹시 구두를 신으면 발목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 때문에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부주상골 증후군일 수도 있다. 의학적으로 이 뼈를 부주상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 1명꼴로 부주상골을 가진 사람이 발견된다. 부주상골이 있으면 발 안쪽 복숭아 뼈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신발을 신었을 때 돌출 부위가 신발에 닿으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뼈가 주상골인데 이 뼈에 불필요한 뼈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부주상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불필요한 뼈라고 해서 액세서리 뼈라고도 불린다. 보통 부주상골 증후군 증상은 13에서 15세 무렵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의 압박이 강해지는 운동을 하거나 하이힐처럼 발 안쪽을 누르는 신발을 신는 경우 통증을 쉽게 느끼게 된다. 특히나 걸을 때조차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부주상골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뼈가 나온 부분에 깁스의 발바닥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 이미지에서 뱅크. 그러나 상태가 심할 경우 액세서리 뼈를 제거하거나 융합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전문의들은 발목 안쪽 뼈로 통증을 느낀다면 일단 부주상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임상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